안녕하세요. 반팔매입니다. 오늘은 충청도식 청국장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청국장요, 고추, 파, 마늘, 양파, 쌀뜨물, 소금, 김치, 두부, 멸치, 고춧가루 이 정도입니다. 해보겠습니다. 쌀뜨물 붓고요. 먼저 김치부터. 저희 청국장이 작년에 한국에서 만들어 온 건데, 뭐 별로 크지가 않아서 요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. 단무 준비했습니다. 여기 두부는 두부가 크지가 않았는데. 쑥쑥 썰으면 될것 같고요. 청양고추 하나 넣고요. 홍고추 하나 넣겠습니다.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없으니까, 고기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. 마늘은 조금만 넣, 한 톨만, 하나만 넣겠습니다. 멸치 똥 빼놓은 건데, 충청도 사람들은 고기 넣는 것보다 이렇게 멸치 넣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멸치 똥다 빼고 대가리 머리 다 띄고 한걸 이렇게 부술려 가지고 먹을 때 조금 적어 하지 않게끔 그냥 이렇게 합니다. 아, 김치가 좀더 익어야겠네요. 아직 살캉살캉 해가지고. 하고 나면은 청국장 넣어가지고 자 지금쯤 멸치 넣겠습니다. 너무 일찍 넣으면은 멸치에 아무 맛도 없어요. 청국장 좀 넣고요. 청국장 이건 한국 콩으로 만들어 놓으니까. 청국장을 냉동실에 넣어놨더니 아직 조금 덜 녹았네요. 파는 조금 이따 넣고 두부 넣겠습니다. 조금 헤할 것 같습니다. 청국장이 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. 파 넣고요. 청국장 넣기수로는 많이 끓이면은 이게 유산균이 다 날아간다 해가지고 많이 못 끓이고 김치만 많이 끓여가지고.
청국장이 없어서 아끼다가 이제 먹는 건데. 예, 충청도식 청국장 완성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